2021년 1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종부세 때문에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부글부글합니다. 종부세가 너무 과도하게 부과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은데 언론들은 충분한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부세 때문에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사례를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는 것도 결국은 영국이 부과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본토와 다르게 부과한 세금 때문에 미국이 독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군역의 비리 때문에 밀란이라는 경우도 많았고 이번에 종부세는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른 분의 강연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7일날 자유헌정포럼에서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소개 전량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분이 강연을 할 때 자유헌정TV하고 김문수TV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너무 길게 나가다 보니까 일부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재만 이 전 청장의 강연 부분만 따로 한번 띄워서 제가 방영을 합니다. 자유헌정 포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재만 전 청장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이 종부세에는 위헌이다 라고 해서 위헌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헌 청구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아서 참여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위헌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리면서 이 종부세가 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듣고 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건달들이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국방은 국방의 전문가가 있고 조세는 조세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 운동권이 있던 친구들은 덜렁덜렁 대충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조직 운영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정형시켜서 밀어붙인 겁니다. 이 이재만 씨의 강연이 끝난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종부세처럼 이러한 걸 제도를 만든 게 문정권에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분은 김수현 사회문화수석 지내고 정책실장 지낸 김수현이라고 딱 찍더라고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문정권 최대의 실패작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큰 잘못된 제도인 탈핵 정책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냈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을 내게끔 만든 자가 김수현입니다. 지금 김수현 씨는 정책시장 끝나고 지금 야인으로 조용히 돌아가 있습니다. 그 박원순 씨가 이끌었던 서울시에서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종부세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는 사회개혁했다고 지금 빠져나가 있죠. 이게 정치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이재명 청장의 강의를 한번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부세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아주 큰 폭탄이 됐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 우리 이제 세금 쪽의 얘기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세제실장부터 목을 딱 잘랐어요. 세제실장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지키는 금융과 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제실장은 1급 공무원이 차관으로 올라갑니다. 예외가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오자마자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세제실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종부세가 2005년도 만들어질 때 이제 이 정부에서 세율을 많이 높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제실에서 2.7% 이상이 올라가면 20년 되기 전에 제 있는 집이 다 뺏기니까 이런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제실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그때는 좀 완화되어 있는 첫 번째 종부세법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딱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 세제실을 못 잡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체제실부터 목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런 내용 좀 이따 하시고 지금 종부세의 유연 청구 건수가 이제 지난주에는 170건씩 하루에 들어옵니다. 170건씩.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일주일 지났거든요. 이제 230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 안내팀이 네 분, 또 우리가 문자로 받는 사람이 세 분, 인터넷에 봤는데 너무 많이 밀려와서 하는 분들이 전화 통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좀 늘리긴 해야 되는데 뭐 원체 많이 하시니까 참 불편을 좀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 종부세 유연 청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서면 400명, 500명대로 올라가고 더 많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법은 이것이 그 세상에 어떤 법이냐? 이것은 이제 세법이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법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종부세법은 그런 기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법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종부세법의 그 이제 그 세계화가 비교했을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중과세 문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한 과표를 가지고 이중과세를 때리는 나라는 어디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세금 폭탄 이것은 7.2%까지 때립니다. 최고가. 그런데 이 종부세가 이것이 보유세냐 부유세냐 이건 부유세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부유세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괴물세법인데 어느 나라고 지금 저기 그 부유세 때리는 나라는 없고요. 프랑스가 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는 어느 나라가 다 있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최고 세율이 1%입니다. 1%. 예. 1% 넘는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그것도 넘어도 얼마 안 남습니다. 1%.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는 취득가격의 1%를 때려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0.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7.2%라고 하는 세율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별과세의 문제인데 두 가구가 있다. 또 자기 집이 하나다. 집이 세 개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세금 차이가 10배, 17배 차이 납니다. 이거는 조세는 조세 평등주의라고 있어요. 평등권에 입각한 조세도 평등하게 내게 된다. 똑같이 밀란 뜻이 아니고 담세력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차이를 두되 같은 기준은 같은 세금을 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종부세법 하는 재산세는 세계적으로 다 단일세율입니다. 1%예요 그냥. 다 1% 단일세율. 0.5% 단일세율. 독일 같은 경우는 0.6%. 미국은 1%. 이 정도로 해서 일본도 0.66% 단일세율입니다. 어디가 누진세가 있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차별과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엉터리 세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이 딱 받아놓고 보니까 가지가지 국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 폭탄에 얼만큼 세금이 늘어났느냐. 일반적으로 위원회 기준은 5년에 3배 늘어나면 위원회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세위원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4년에 17배가 올랐습니다. 작게도 10배, 17배 정도 올랐어요. 이런 나라는, 이런 세금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 내가 저 우리 저기 이 그 세계 사무세법이다.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세계 사무세법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법은 부동산 보유세 다니고 또 부유세 다니고 해가지고 이거는 괴물세법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괴물세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국민 2%에게만 세금 적용되니까 괜찮다. 그럼 이게 무슨 세금이냐? 부유세냐? 보유세냐? 보유세는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유세냐? 그럼 부유세는 금융소득도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엉터리 세금. 그러면 피해갈 수 있었는데 국민이 안 피해갔다 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딱 떠넘기잖아요. 아니 이것이 재산세 형의 보유세라면 집 있으면 다 내야 되는데 그럼 다 무주택자들이라는 거냐? 어. 집 안 채 있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 있거든요. 이런 말은 전부 다 정부의 당, 뭐 정부 여당이 했었다 몰라. 에? 당국자가 세 공무원들이 아 저도 공무원했지만 이런 말은 정말 어? 말이 안 되는 얘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자산 격차 어? 해소하는 어? 그런 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소득 재분배는 돼서 소득세율은 뭐 1%부터 50% 많이 내는데 60%도 내잖아요. 우리나라는 55%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거는 소득 중에서 내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재산을 재분배하는 세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 세상에 없어요. 왜냐? 재산, 소득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소득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건 되지만 우리 국민의 재산을 뺏어서 전쟁 때가 아닌 상태에서는 재산을 뺏어서 나라의 살림에 쓰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자유주의, 민주주의과는 제일 근본이 뭐냐? 사유재산제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 흐트러지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와 이제 오늘 그 저기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가 뜯어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크게 났어요. 거기에는 내가 그 기자가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가 그래서 당신은 부동산 기자고 또 다 이거 썼으니 한 가지만 써라. 그래서 임대앱에 대해서 썼어요. 임대앱에. 이 정부의 이 저기 이 종부세는 임대업을 말살하는 법이에요. 지금 임대업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부업. 내가 노년을 위해서 집 한두 채 더 사서 그걸 임대줘서 먹고 사는 사람. 임대부업. 그 다음에 전문 임대업. 뭐 20채, 30채를 사가지고 임대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건설관계 회사가 분양을 하다가 실패해서 싸놓은 거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임대업의 세 분류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고객이 오셔서 자기가 45채의 주택을 졌다. 근데 주택은 한 60개 정도 졌네요. 졌는데 분양되고 못한 것이 45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이것이 오른다고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이게 이제 6억 전체가 되면 6억 이상이 되니까 세금이 많으니까 45채를 전부 다른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돈 좀 또 드렸죠. 그냥 다 이거 6억 미만짜리니까 6억 미만으로 만들면은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6억 미만짜리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는 우리가 임대 주고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법이 딱 개정됐잖아요. 법인은 6억 공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한정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번에 종부세가 8억 8천이 나왔는데 자기가 45채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1년에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2억 가지고 어떻게 8억의 종부세를 냅니까?
이 업체뿐 아니고 지금 거의 전업 수준에 있는 이 저기 임대 업자들 중에 또 이게 이제 임대 등록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 등록을 작년에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갑자기 이제 등록 빠져나온 거예요. 그 과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도 보통 최하 3배입니다. 임대 수입을 1년에 올리는 것보다 3배의 세금을 더 내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임대업을 하라는 거예요? 임대업을 자기가 3배 더 주고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말살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권이 쫙 있는데 자기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 직업은 안 되죠. 뭐 훔치는 직업에 뭐 깡패에 들어간다 이건 안 되지만 임대업은 분명히 건전한 직업이에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3배씩 때리니 임대업은 누구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이유네. 명백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이 공조직 사람들이 이제 임대업 부업 임대업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임대료를 높여야 된다. 이러니까 임대업자 갑질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갑질이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적잖아고 임대업을 하는데 무슨 갑질이냐.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예. 임대업자의 갑질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이다.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라. 예.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좀 크게 이렇게 써줬습니다. 예. 여기 읽어보시면은 요거는 약간 세계의 다양한 소제목으로 재산권 침해하는 사례가 쭉 있고 매일경제 오늘 난 거는 임대업에 대해서만 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상 첫 번째 우리 얘기했던 것이 부부 이혼 문제입니다. 부부가 집안 채씨 갖고 있어서 좀 임대를 주고 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종부세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 두 채는요 1억 9,700짜리가 왔어요. 두 채가 1억 7,900이야. 1억 9,700. 그리고 보통 7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채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 한 채를 세를 주면은 좋은 거는 한 3천 아니면 5천짜리도 있어요. 받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나왔다 치면은 이쪽 집에서 3천에 임대료를 받았다. 좋다. 그럼 원래 받은 3천 중에 소득은 50%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표준율로 해서 그걸 다 치고 3천을 다 전부 다 내자. 세금도 다 내자. 그러면 얼마 남아요? 7천이 남잖아요. 자기 집이 자기가 세를 들어가 사려면 3천만 내면 되는데 월세 3천 아니에요. 월세가 내면 되는데 내 집에 내가 사는데 정부의 월세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 피해나갈 길이 뭐냐? 파는 것이 피해나가는 길인데 파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예. 팔 수가 없는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것은 방법은 이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 이혼하는 길. 그래서 상당한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상당한 사람이 이혼하겠다. 그래서 참으시라. 내가 국세청에서 이 업무로다가 제가 진짜 최고 실적을 내가지고 이 이혼 업무 가지고 제가 올해 공무원이 상을 받아서 훈조 군정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업무는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틀림없을 거다. 100% 이긴다. 그래서 오늘 그 저기 매경신문에는 99.9% 이긴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 참아서 기다려달라. 이게 될 테니 기다려주고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러니까 세계 어느 정부가 원법이나 뭐를 만들든지 국민을 강제 이혼시키는 나라가 어디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두 채 있는 사람이 못 파는 이유가 있어 보면 많이 많이 와요. 자, 편하게 있는 것도 두 채가 있는 사람이 팔라 그래도 세율이 75%예요, 75%.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팔라 그래도 임대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는 판다 그러면 나갔거든요. 4년 강제에 있을 수 있으니까 못 팔아요. 4년 동안 임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4년간 있다는데 자기가 가지고 몇 살? 못 팔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받아서 어머니가 사신다. 그러면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야 되겠냐? 네. 뭐, 못 파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은 6월 1일자 기준인데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딱 팔은 날짜가 6월 4일 날이에요. 7천만 원 세금 받았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일 지났다고 이게 7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나라 세법이나 모든 거는 사정 변경 원칙도 있고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한 경과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획일적으로 때리는 세법은 없어요. 그것이 또 이혼 요소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을 세법에서 미리 반영해서 거기에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유예 기간을 둬서 할 수 있도록 다 두고 있는 것이 기본 세법이고 그래서 이혼 때리는 게 있는데 종부 세법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한테 뭐 하소연한 사람 중 하나가 자기가 상속을 일곱 형제가 받았다. 그러면 20%도 안 돼요. 자기 지분이. 그 집이 3천만 원짜리예요. 어머니 앞 살던 집이니까. 그럼 자기 지분으로 대하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집, 집은 자기가 십몇 프로 있다고 자기 장남이라고 자기한테 때리는데 4천만 원 세금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으면은 무슨 소리, 뭐 헐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국민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응? 그렇게는 모르거든요. 자기 나라 또 아버님 돌아가시는 일정을 늦게 돌아가시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종부세입니다. 이게 종부세. 그래서 너무 한심한 우리 종부세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부세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도 써줬어요, 내가. 이거는 말이 세법이지, 세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동산 벌금입니다. 이건 부동산 벌금이에요. 다주택자, 법인 소유자에 대한 벌금을 딱 때리는 겁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방의 의무와 소세의 의무입니다. 그걸로 나라가 지탱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그래서 신성한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무고요. 이러한 세금을 가지고 까부는 국민이다, 뭐 우리 편 아니다 이래서 응징적으로 세금을 때린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예.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우리 의무는 그대로 잘 따르도록 합리적으로 국민의 저항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걸 이뤄가야지 자기가 정권 잡았다고 나는 어느 칼에다 쓸 수 있어. 니네 나 반대편이지. 그냥 맞아봐. 세금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세한 내용은 이걸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투기 억제라는 문제가 이게 나오지만 이 투기 억제는 세금으로 다수해서는 안 돼요. 주택 공급으로 다시는 거고
또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사고 폐지입니다. 자사고 폐지. 그리고 이 재건축 규제. 그래서 내가 딱 그때 올 때, 아, 이건 세금 폭탄을 때리겠구나. 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네. 이건 틀림없다. 교육적 측면도 있지만 주택 수요 분산에 큰 역할을 했어요. 강남에 몰리는 것이 분산을 시켜서 집값 오르는데 막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얘들이 순수한 교육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딱 집값을 폭등시켜서 종부세를 때려서 뭐 더 이상은 내가 말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종부세 때려가지고 집값이 잡혔나요? 모든 학자들은 종부세 때린다고 해서 집값이 안 잡힌다. 공급을 늘려라.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공급을 더 억제해서 30% 정도 평균 정부보다 공급을 덜 했어요. 이건 다 의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서 시간 해가지고요. 이제 하고, 제가 이 종부세법은 괴물세법이다, 벌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다,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전체주의 색깔이 강한 그 법이 종부세법이고, 그게 의도다. 저는 공직자로서 충분하게 살아왔고 또 사실 편하게 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이런 법을 놔둔다. 누가 할 것이냐? 이거를 누가 이걸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감히 나선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